애굽으로 도망한 남유다 사람들. 유대는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더 이상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이 지명한 총독이 다스리는 바벨론의 일개 주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대에 임명한 첫 번째 총독은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에 참가했던 요시야의 서기관으로 추정되는 사반의 손자이자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는 아히감의 아들로 유대 귀족에 속하는 그달리아였습니다. 그달리아는 예루살렘이 아닌 미스바에서 총독의 일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상태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괴되고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달리아는 총독의 일을 시작한 지 겨우 2개월 만에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달리아를 암살한 사람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던 초창기에 일찍이 암몬으로 도망했던 사람으로 그달리아가 총독이 되자 그달리아를 찾아와 충성을 맹세하고 관리가 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달리아의 보좌관 요하난이 이스마엘의 충성 맹세가 거짓일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달리아가 이스마엘을 믿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달리아를 죽인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있던 바벨론 수비대와 죄 없는 구경꾼들까지 살해하고 다시 암몬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달리아의 부하들이 이스마엘을 맹렬히 추격했으나 이스마엘과 그의 추종자들은 암몬으로의 도망을 성공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바벨론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 두려워한 요하나는 예레미야를 찾아와 조언을 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구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열흘이 지나 예레미야는 요하난과 유대 백성에게 바벨론이 보복하지 않을 것이니 유대 땅에 남아서 살 것과 하나님의 뜻은 70년간 바벨론으로의 포로 생활이기 때문에 결코 삶의 방향을 애굽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요하난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예레미야와의 약속마저 또 어기고 더 나아가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이때 많은 유대 백성이 애굽으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이들마저 유대 땅을 떠나자 유대는 거의 텅 빈 듯 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6절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바벨론에 끝까지 저항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 죽는 날까지 지하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12년 전에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37년째에 풀려나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왕들보다 훨씬 좋은 대접을 받았으며 죽는 날까지 바벨론 왕으로부터 부족함 없이 쓸 것을 공급받으며 살았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죄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주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을 보존할 수 있었으며 자치 조직도 만들 수 있었고 이주의 자유도 누렸습니다. 에스겔은 자기 집을 소유하기까지 하면서 이동했을 정도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신의 특권도 누렸습니다. 덕분에 예레미야의 서신이 바벨론까지 무사히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이러한 여러 혜택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난 포로 생활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히 모욕감을 느꼈으며 특히 포로기 초기에 이러한 슬픔이 극심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에스겔의 사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차츰 지나자 그들은 그곳에서 장로들의 지도 아래 종교적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회당을 짓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서기관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었는데 성전이 파괴된 후에는 회당에서 서기관들의 역할이 빛났습니다. 그들이 구전 전승들을 문서화하고 성전에서 가져온 두루마리들을 필사하며 거기에 이론적인 설명을 넣는 일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단순히 모셔놓고 필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하는 일로 인식하면서 회당에서 율법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가운데 일부는 상인이 되었는데 그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70년이 지난 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전보다 훨씬 더 월등한 사람들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이후 수백 년간 애굽에서 살면서 또다시 출애굽 이전 세대들처럼 노예가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주한 것에 대한 대가가 혹독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헬라 제국 시대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를 통치할 때 70인역이 만들어지고 난 후 노예에서 해방되어 유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보낸 세월은 장장 약 300년이나 되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2세가 70인역을 위해 유대인들을 존중해 주면서 국가 예산을 들여 속량해 주어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유대인의 숫자는 12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귀환한 노예 12만 명 가운데는 프톨레미 왕조 초기에 유대에서 끌어간 상당수의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